나도 모르는 사이 내 마음이 병들고 있다. 우울증, 불안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늘어가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치료받은 환자 수는 172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바쁜 현대사회 속 중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마음 돌보기. 우울과 불안을 막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법은 없을까요? 행복한 내일을 향한 첫걸음, 마음을 건강하게 돌보는 법 만나봅니다. 종로의 한 심리상담센터.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다양한 심리적인 도움을 받기 위한 곳인데요. 이때 말끔한 차림의 한 남자가 센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어떤 고민을 갖고 이곳을 찾아온 걸까요? 제가 요즘 좀 직장 생활에 일하면서 좀 잘 안 풀리고 있고 하는 게 많이 초조하고 해서 요즘 좀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좀 오게 됐습니다. 상담에 앞서 그에게 건네지는 의문의 검사지들. 얼핏 봐도 그 분량이 상당한데요. 상담을 받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라는 이 검사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운동 헬스를 등록했을 때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상태를 심리 검사를 통해서 나의 마음이 어느 정도 어느 영역에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하는지 좀 더 이렇게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면 좀 더 수월하게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모든 검사를 마친 후 나온 데이터를 토대로 본격적인 심리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과연 어떤 진단을 받게 될까요? 어떻게 오셨어요? 일단 제가 최근에 좀 분해하게 승진을 좀 했는데 팀장 직을 좀 맡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팀원분들도 거의 저랑 나이도 다들 비슷하시고 얼마 전까지도 저랑 동료로 같이 일했던 분들이라 그런 것들이 제가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가지고. 네, 아까 검사 확진 결과들이 나왔어요. 저희가 이 붉은색 선을 넘지 않으면 그래도 현재 임상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상태로 볼 수 있어요. 다 괜찮다라고 그 감정을 느끼는 것 좀 회피하거나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해주시고 힘든 거는 또 주변에 말로 털어놓음으로써 대화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가장 큰 오해가 심각했을 때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럴 때 사실 많이 오시는데 예방 차원으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심리 상담도 꼭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사전에 내 마음 근육을 키운다 이런 마음으로 언제든지 열려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상담은 보다 더 전문가 선생님께서 함께 어떤 게 더 문제가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듣고 필요한 개입 도움을 받는 거는 분명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몸의 건강만큼 중요한 마음의 건강. 활기찬 일상을 위해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우울증. 특히 노년기 우울증은 각종 질병을 동반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마음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마음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어르신들을 만나러 시흥의 한 요양원을 찾았는데요. 그건 호랑이야. 사람이야. 우리 같이 가서 잡아먹자. 아니요. 그건 무서운 꽃감이야. 동화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 실감나는 실력으로 동화책을 읽어드리고 있었네요. 엄마가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아기 울지 마라. 울어라. 근데도 막 울어요. 아가 여기 꿀떡이 있어. 꿀떡. 꿀떡 줄게. 울지 마.
나 꿀떡 싫어. 말씀하는 게 좋아요. 너무 재밌어서 좋아요. 이곳에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동화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 원을 개원했을 때부터 처음부터 하고 있었고요. 이거를 동화 구현을 하면은 어르신들이 재밌어 하시고 또 그 내용에 이제 공감도 하시고 옛날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인지 활동에. 탁자에 함께 모여 있는 어르신들. 자,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모양을 차례차례 먼저 꺼내실게요. 보시고 꺼내 놓은 다음에 시작하실게요. 각자 원하는 블록을 맞추고 계신데요. 학생 때로 돌아간 것처럼 집중력을 발휘해 하나씩 맞춰봅니다. 지금은 저희 어르신들하고 조금 두뇌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시니어 몬테소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뭐 외국에서는 이미 치매가 있는 어른들에게 적용해서 많이 발전시켜온 프로그램이고요. 어르신들마다 다르지만 또 손의 움직임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소근육 발달을 통해서 뭐 수저로 식사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다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공간지각 능력을 발달시켜줄 수 있고 그리고 기존의 잔존 능력, 잔존 기억 이런 것들을 좀 되살려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본 한 50여 가지 정도 되는데 이것만 계속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주기적으로 이제 교체를 해서 어르신들마다 개별로 맞추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활동을 통해 활력을 찾는다고 합니다. 어디론가 향하는 어르신. 지금 어르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선생님 만나러 가요. 선생님이요? 네.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러 가는 선생님은 누굴까요? 우리 선생님 만나러. 어서 오세요. 저는 여기 요양원 상담사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뭐 여기에서 있었던 얘기도 좋고요. 옛날에 있었던 얘기도 해도 좋고요. 저하고 말동무 하는 거예요. 얘도 같이 올 거예요. 얘는 우리 걱정을 들어주는 애기예요. 그래서 얘가 있으면 우리 걱정을 하나도 없게 만들어요. 어디가 아프죠? 여기 저기 어디 어디 어깨죠? 그렇구나. 서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한다고 운동을 해본다고. 그 정도로 서운하셨구나. 편한 친구처럼 대화해 가장 기다리는 상담 시간. 이런 것이 와서 이렇게 어르신들 마음 상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양원 생활이 참 편하게 잘 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돕고자 하고 있어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게 좀 낫지요. 지금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게 좋네요. 내 마음이. 신체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서적인 것도 다 같이 중요한데 저는 신체적인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재활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산책이나 운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 아무리 신체적인 걸 열심히 해도 그것이 같이 효과를 보지를 못해서 심리적인 멘탈 케어에 최선을 두고 있고요. 신체적인 것, 정서적인 것, 심리적인 것들을 케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몸을 돌보는 것만큼 중요한 나의 마음 돌보기.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 놓치기 쉽기 마련이죠. 앞으로 하루 한 번 마음을 돌보는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